노래 한 곡에 얽힌 사연과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의 동요,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의 고향의 봄과 듬북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의 오빠 생각. 네, 두 곡 다 국민 애창곡이죠. 오빠 생각은 최순애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두 분이 소년 소녀 시절에 만든 가사죠. 마산과 수원에 살던 소년과 소녀는 10대 때부터 편지를 교환하다가 나중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월간조선의 김태환 기자는 이원수 최순애는 아동문학을 떠나 한국문학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잊어선 안 되는 인물이다. 고향의 봄과 오빠 생각은 가시밭길 같았던 식민지 한국인의 어린이의 착한 노랫말이 담겨있다. 이 동요를 부르면 무슨 마력처럼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 아동을 천사로 바라보는 천사주의 문학이 아동문학이라면 고향의 봄과 오빠 생각은 한국인에게 천사의 노래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원수 선생님과 최순애 여사 두 분의 만남도 다분히 동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1923년에 창간한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마산에 살던 문학소년 이원수는 15살 때 고향의 봄을 투고하죠. 이 작품은 1926년 4월호에 실립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전인 1925년 11월에는 수원에 살던 소녀 최순애의 오빠 생각이 실리죠. 이원수 소녀는 오빠 생각이라는 동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잡지에 글이 실렸다는 핑계로 최순애 소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내 답장이 왔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7, 8년 동안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편지를 보낸 것은 이원수가 먼저지만 최순애 소녀도 확실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시 오빠 생각이 발표되고 나서 전국 각지로부터 팬레터가 쇄도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원수 소년의 글이 최순애 소녀의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입니다. 1935년 어느 날 이원수 청년은 마음속에 그리며 하루도 잊지 않던 최순애 소녀를 만나기 위해 수원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습니다. 최순애 처녀도 쇼를 두르고 옷깃에 꽃을 꽂아서 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설레이는 첫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일날 이원수 청년이 일본 경찰에게 검거가 됩니다. 반일 문학 서클인 하만 독서회 사건이었습니다. 이원수가 사상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최순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적극 추진한 사람이 최영주입니다. 최순애 오빠죠. 바로 오빠 생각에 나오는 주인공 그분 맞습니다. 이원수는 1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1936년 1월에 출옥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두 사람은 1936년 6월에 결혼하고 마산 산호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죠. 슬하에 3남 3녀를 두셨습니다. 1979년 서울 태창문화사에서 나온 처음 만난 그대로 아내를 테마로 한 37인의 수상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글도 실려 있고요. 이원수 시인의 수필도 실려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 사랑했을 아내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운데 쌀이꽃 울타리라는 글이 있는데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6.25 동란 중에 잃어버린 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절절한 수필입니다. 두 분이 서울에서 사셨던 것은 관악산 언저리 미당 서정주 선생님댁과 이웃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순애 여사가 관악산 산골에서 캐온 쌀이나무로 울타리를 쳤다고 하죠. 그 나무가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 나무를 보면서 지은 동시를 아내에게 줬다는 겁니다.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내용이죠. 6남매 중에
이원수와 최순애는 일사후퇴 때 아이 셋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 중 큰딸 영옥과 막내딸 상옥, 그리고 갓난 사내아이 용화입니다. 이원수가 큰딸 영옥을 멀리 제주도에까지 가서 찾은 사연은 영화 전송가의 한 소재가 됐다고 하네요. 영화 전송가는 6.25에 참전했었던 미 공군 대령 딘 헤스의 자서전이 원작입니다. 딘 헤스 대령은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한국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주연 배우는 록 허드슨과 인도계 여배우 안나 카슈피였고요. 한국 고아 25명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헐리우드까지 날아가서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고아 25명과 딘 헤스 대령은 미국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수는 아이 셋을 잃은 비극을 소설 꼬마 오기에 담았습니다. 모두 7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인데요. 작가는 피난길에 병들어 죽은 오기가 남긴 자그마한 인형을 오기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작가가 몹시 외로울 때 인형을 만지면 오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기와 작가는 즐겁게 얘기를 나눕니다. 주인공인 작가는 6.25 때 아이들을 잃고 반쯤은 넋이 나간 상태인데요. 죽은 아이들을 위해 자장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원수 선생님의 다른 작품 겨울나무도 본인의 심정을 다룬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이는 날에 외로이 서서 눈 쌓이는 날에 외로이 서서 쓸쓸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던 겨울나무가 바로 이원수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향의 봄은 특별한 경우에 많이 불렸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장례식 때도 불렸고요. 70년대 80년대 여름방학 때마다 고국을 찾아와서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제1동포들의 노래로도 불렸습니다. 학교에 교가를 들려주는 전통이 있는 대회였는데요. 제1동포 학생야구단이 승리하면 교가 대신 고향의 봄을 틀어주었습니다. 고향의 봄은 북한에서도 널리 불리는 노래라고 하죠. 통일이 되면 남북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월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